통씨. 엔진 항타기. 이제 해머로 박을 필요 없습니다. 이 엔진 항타기로 가볍게 박아주시면 됩니다. 가볍게.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. 11kg. 11kg의 무게라서 한 사람이 오락내리락 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. 저도 아직 사용해보지 않아서 한번 가져가서 사용해보려고 합니다. 기대해주세요. 따라오시죠. 이 엔진 항타기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이 파이프를 박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박은 파이프는 48mm 아연 도금 강관이죠. 자, 얼마큼 들어갔는지. 자, 제 한 뼘이 2cm니까 하나, 둘, 20cm하고 10cm 거의 한 50cm 이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위에 면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위에 항타기를 쓴 면입니다. 자, 어떠세요? 거의 타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마감 작업하실 때 이게 위쪽이 우그러들어 버리면 마감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전혀 데미지가 없습니다. 깔끔하죠? 여긴 지금 땅이 이제 돌이 없으니까 잘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돌이 많으면 이거보다는 좀 받치긴 하겠죠. 이 해머질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해머질을 하게 되면 이 해머질을 잘못했을 때 밑에 사람이 맞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작업이죠. 그런데 엔진 항타기를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이 많이 적습니다. 작업자들이 너무 좋아하네요. 자, 제가 이 엔진 항타기를 써봤는데 48mm 아연 도금 강관이 그냥 들어가네요. 32mm는 더 잘 들어가겠죠. 물론 밑에 돌이 받치면 다다다 거리기는 하는데 일반 해머질이나 오암마 뭐 항타기보다는 훨씬 작업이 용이합니다. 지금 이거 무게는 11kg입니다. 재원산 11kg인데 들고 있으면 좀 무겁긴 해요. 그래도 작업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. 어차피 오암마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무게로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엑셀레이터 있습니다. 엑셀레이터를 당기면 얘가 다다다다 진동을 합니다. 그때 제가 이렇게 눌러줄 필요 없이 이 자세만 잡아주면 이 자체 무게로 내려가게 됩니다. 저희처럼 비가림이나 하우스 지으실 때 파이프 박으시면 엔진 항타기 추천을 드립니다. 저희 형이 직접 돈 주고 산 겁니다. 그래서 뭐 이거 광고 목적이 아니고요. 저희가 직접 써보니까 엔진 항타기가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